이어서 대회 선언이 있겠습니다. 2020년 경자년 신년 국태민항 평화기원대회 대선을 하겠습니다. 공력의 뜨는 하늘 아래서 새해를 알리니 천문만호가 일시에 활짝 열려 찬란한 대광명을 집집마다 가정마다 비추고 또 비추고 있습니다. 행복의 불결은 시공을 초월하여 이 땅에 다비는 충만합니다. 저 산에서 오는 바람도 깊은 골짜기에 흘러내리는 물소리도 다 같이 입을 열어 2020년 경자년을 알리는 자비를 크게 외치고 있으니 천복의 깃들기를 부처님 전에 소합니다. 지금으로부터 2020년 경자년 신년 국태민항 평화대견법회를 봉행하겠습니다. 오늘 이 법회의 취지를 국태민께 알리는 법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부대중님께서는 모두 합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방세계 무하신 부처님 열에 고하옵니다. 태자 대비심을 베푸시어 저희들의 뜻을 헤아려 경청하시오 하시옵고 섭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 사부대중은 충북옥천명가 대연회장에서 한국불교 지도자 대표들이 한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 2020년 경자년 신년 국태민안 평화기원 대법회를 봉행하여 대자대비의 원력으로 생사인해를 해탈케 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고자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에 더없이 거룩하고 자비하신 부처님, 생로병사의 윤회는 스스로 지은 어변에 의해 이루어진다 하였으니 오늘이 이 이치를 바로하라 대해탈의 길에 들어서게 하옵소서. 또한 이 세상 모든 고통은 탐진치 삼독에서 비롯된다 하였으니 욕심내고 화내고 어리석음으로부터 벗어나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하게 하옵시고 끊임없는 육바라밀을 실천하여 마침내는 팔정도의 대업을 성취하고 보살심을 발휘하여 미흡하고 어리석은 한 중생까지도 끊는 성불의 가풀을 얻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의 힘으로 열애의 사지가 되어 장엄한 불국토 건설에 매진하며 평화로운 세상을 이루고자 부처님 전에 향 사르고 머리 숙여 고하나니 저희가 염원하는 모든 소원이 성취되어 보고 듣고 행하는 곳마다 청정한 원력과 가피를 내려 만중생이 대오각성하고 보살들을 이루어 평화로운 세상을 구현케 하시옵소서.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서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서가모니. 발언문 해양진원 돌려드리겠습니다. 해양진원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다 사라마 자거라 바라옴.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다 사라마라 자거라 바라옴. 옴 삼마라 삼마라 미만다 사라마 자거라 바라옴. 삼세인의 위대하신 부처님이시여 저희들은 금일 신년 대법회를 맞이하여 서가열의 부처님 말씀대로 인구가 도래하고 천지가 안정하여 그 이름을 대한민국이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부르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동안 인간 관계를 맺어온 모든 무명업장과 함께 안일이 설신이 색성량을 미쳤고 수상행식으로 인하여 발생된 악업과 죄를 신심으로 회개하고 참회하옵나이다. 따라서 반드시 이 업장이 소멸되어 속히 윤회의 사슬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부처님, 간곡한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발언하옵나니 나라가 안정되고 평안하며 그분이 응청하여 경제가 회복하며 집집마다 자비의 그림이 가득하시기를 발언하옵니다. 복덕과 지혜를 다 갖추신 부처님, 소원이 있을 때마다 당신을 부르리니 저희들의 용기를 복도다 주옵소서. 괴로움이 있을 때마다 당신을 부르리니 저희들 마음속에 번뇌를 여의게 하옵시고, 안일함에 빠를 때마다 당신을 부르리니 당신의 고행 전진을 배우게 하옵소서. 바라옵건대 이 땅의 모든 가족과 이웃들이 부처님 품 안에 들어와 사랑과 나눔과 생명 화합의 선업을 이루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다같이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시아반사 서강. 축시, 착한 일을 하면 즐거움이 거기서 나오고 악한 일을 하면 괴로움이 거기서 나온다. 악을 지으면 지옥에 떨어지고 선을 쌓으면 천상에 태어난다. 누구나 선을 닦아 쌓으면 번뇌가 사라지고 열반을 얻으리라. 인삼노경은 육신의 보약이 되고 불법을 올바로 실천하면 마음의 보약이 된다. 마음의 병이 들면 육신과 동시에 망쳐버린다. 우주 삼라만상 유형무형할 것 없이 모두 자기요, 천지인이 전체가 모두 나이다. 일체 재불의 마음과 일체 조상의 마음과 일체 중생의 마음이 내 한마음 속에 함께 있다. 내 몸과 마음이 청정하면 부처님이 나심이라. 마음이 청정함으로 일체가 청정하다. 지금 여기가 그대로 되리합니다. 불기 1564년 1월 10일 경자년 자명사 주지 정연. 한 마음 함께 기울여 지극한 마음으로 사모님께 기회 찬탄합니다. 오늘 이 법회에 빛을 내어 주시기 위하여 원근 각지에서 왕림하신 원로 대도 큰 스님이여, 사부대중님들의 법향도 맡게 하여 주시고 인향도 맡게 하여 주시는 연합불교방송 김소구 국장, 김병기 비리님이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한 마음을 표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돌아서 주목해야 될 점은 1250명의 제자가 기라성같이 앉아있는데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밥대에 제자가 밥 안 갖다 드릴까봐 밥 빌려 가셨겠습니까? 1250명 제자가 있는데 공양 하나 안 갖다 드릴까봐 공양 가지러 가셨습니까? 평생 동안 제자께서는 내가 먹을 밥 내가 물들어 갖고 가사장삼 수화하시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로만 평화, 자유, 평등을 부르짖는 게 아니라 부처님의 행동으로 자유, 평등을 일깨워주신 행동강령이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김소구 국장의 연합불교 왕성도 이 법회를 자리를 마련해서 높고 낮음이 없이 노안해야 아상을 버리고 보다듬어 풍기째 오늘 이것으로 공행사에 가동할까 합니다. 반갑습니다. 일전에 비엔에는 정말 우리 불자님들도 모두가 다 힘든 한 해였죠. 네, 이제는 경자년에 보따리를 써가지고 와서
1년을 버티겠다고 밀고 들어오는데 우리 스님들과 또 우리 보살님들 예쁘게 잘 받으셔서 경자년에는 모두가 다 운수 대통하시기를 제가 발언하면서 지금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노역을 해요, 날마다. 그러다 보니까 목 감기가 걸려가지고 제가 지금 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예요. 근데 일단은 인사만 하기 전에 모두가 다 행복하고 또 모두가 하시는 일이 잘 풀려라는 의미로 제가 간단한 칠연 하나 하고 인사말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모두 다 합장해 주세요. 2020년 경자년 신년 국태민안 평안기원 대법회를 주관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세계승왕연합이학 각 종단, 종전예학, 총무원장 대덕큰스님 고맙습니다. 오늘 이 경자년 신년 대법회를 봉행하는 자리에서 부처님의 말씀 한 구절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전에 말하기를 길가에 자라는 이름 없는 잡초도 태어난 뜻이 있는데 하물며 인간으로 태어나 삶을 살아가는데 어찌 뜻이 없겠습니까? 모진 풍상과 비바람 속에서도 아름다운 연꽃이 피어나고 생사의 기로에서 삶의 여정은 계속되니 결국 살아남아야 승리자이며 지혜 있는 불자라고 시타니파타파의 구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020년 경자년은 급변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더욱 어려운 시기가 아마 될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서로와 서로를 위로하고 지혜를 구하고 아래는 중생을 구하는 일이 불자의 사명이며 불교의 가르침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다같이 평화의 깃발을 높이 흔드는 평화의 기수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끝으로 오늘 참 어렵게 오랜만에 여기에 함께 동석해 주신 우리 그 다정 큰스님, 공주 약사사 다정 큰스님께 정말로 감사를 드립니다. 나중에 좀 자주 뵙기를 바래요. 불기 64년 1월 10일 세계불교 수덕선언 총무원장 부연 모두 선불하십시오. 네, 발표하겠습니다. Republic of the Philippines, North West Samar State University. 예, 박역. 예. 네, 두더 오너러리 어디서 또 프로페스터 오브 더 디파트먼트 필라소피 스페셜 아카데미 프로그램 오브 인터내셔널 오리엔탈 메디컬 닥터 칼리지 노스테스트 사마르 스테이트 유니버시티 유니버시티 프레지던트 벤자민 총장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사님, 신장이 몇 분 담화를 받으시고, 네, 아이고, 네,
말씀입니다. 뒤에 좀 잠깐만 비켜주세요. 뒤에. 뒤에. 2020년 경자년 국대미란 평화기원 대법회를 경축합니다. 최근에 제가 뉴욕과 마닐라를 다녀왔습니다. 그것 대도시 불자들도 우리 108불교 방송을 알고 있을 정도로 대단히 유명합니다. 여기 모이신 대한민국 불교계를 대표한 고승대도 신심 불자님들께 새해에는 하시는 일마다 일치월장 소원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올해 전남 한평군수 보궐선거 후보자가 되었습니다. 지금 전라도 한평도 역시 불자 후보인 저하고 또 기독교 후보가 지금 후보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뛰어서 올해 우리 불교 명예를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선불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대덕 큰 스님 및 사부대중 여러분, 오늘 대한민국 충청북도 옥천 명가에서 국태민안 세계평화기원대법회를 거행하게 된 데 대하여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행사가 원만히 끝마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리며 오늘 참석해 주신 모든 사부대중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면서 간단히나마 인사로서 가름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상계의 대도사이시고 인류 대스승이신 제불보살님의 중요한 가운데 상부보리 하와중성의 근본인력으로 영원근멸의 부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 세계불교승왕청 세계승왕연합 승왕예야 각 종단 종종 총무원장 대덕헌 스님과 사부대중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우리 불교는 국가와 사회 이익을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기에 오늘 2020년 경자년 신년 대법회를 봉행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한 해를 되돌아오며 2020년 새해에는 지난해보다는 좀 더 잘해보려는 실천적인 노력을 해야 하겠습니다. 거듭하여 부처님의 지극한 해명과 가오지묘력을 정하여 발현을 드려오니 이후 이 정성과 이 경향을 받으시고 소승의 소망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웁니다. 오늘 이 인연공덕으로 부처님의 자은이 이 땅의 모든 중생들에게 이르게 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히 바랍니다. 불기 2564년 1월 10일 대승무교단마정 총회의장 정하합장. 요즘 사회가 어수선하다 보니까 요즘은 사상 또 민주주의 공산주의 이념 대의 그 이런 혼란은 근본 진리가 사라진 말세의 증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국회는 하고 법을 쏟아내고 있는데 어리석은 지도자는 법으로 다스리고 현명한 지도자는 덕으로 다스린다 했습니다. 그 질서는 영구 불변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말세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노사라 부처님, 기로자라 부처님의 좌우 저희가 되어 받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선인들의 기로자라 노사라 부처님 또 상신성자 중하음신중 이 이분들을 우리는 좌우부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이분들에 대한 은생자생기입니다. 태어난 이분들에 의해 태어나고 자자손손 삶의 은혜는 우리들이 갈 길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 공원의 정성으로 실증계의 화엄동산이 지성지휘해봅시다. 그리고 은혜의
은혜에 대한 세례법으로 또 가르침의 경으로 다음에 기회합시다. 혼란의 세월 사상 이념 민족 공산 갈등의 충돌은 말세의 허상을 우리 불자들이 깔끔히 물리쳐야 할 것입니다. 우리 법은 자선 설치의 연기법 인류질입니다. 삶을 행복이고 육도 윤회에서 벗어나는 희망이고 말세의 빛이고 칠증계의 종말에도 관계없는 우리 영혼이 영원한 행복의 해를 맞는 정자는의 금일 출발이 금년부터 행복을 가져올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입정이 있겠습니다. 입정 하면 눈을 조용히 감으시고 잠시 묵념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입정! 바로 오늘 이 법석에 함께 해주신 대중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연이법회한 달기 아름다운 빛을 지닌 그런 불자님들이 가능한 분에 껴요. 아마 이것은 다정심과 인연이 된 그분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리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약 40년 전에 1984년도에 이 나라 운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한 적이 있어요. 그 무렵에는 제가 매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기상예보까지 제가 해서 매도달에 태풍이 불고 장마가 들고 어느 지방의 폐해가 가장 크다고 하는 것까지 예언하는 그런 기발한 방법으로 제가 기자회견을 해서 언론에 조명을 받았습니다. 84년도에 제가 예언하기를 2020년, 그러니까 바로 경자년 20년도 3월 14일 날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제가 예언했습니다. 바로 지난해에 북미회담이 후절뜨리고 남북정상이 소위 38 경계를 넘어가는 이러한 환경을 제가 보고 내가 한번 세상을 다시 한번 논란이 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한번 해봤었어요. 그런데 근자에 들어와서는 아마 이것도 희망이 없는 듯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이 땅에 부처님이 다녀가신 지 약 3000년 부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셔서 가르치신 거가 자비, 지혜로서 인생을, 사람의 삶을 행복하게 산다. 그리고 생로병사에 대한 고통을 이러한 방법으로 극복을 하라고 가르침 주셨습니다. 그런 가르침에 의해서 일정 기간 동안 인류는 행복한 세대를 살게 됐습니다. 그러나 거지에 이르러서는 힘이 생기고 지혜가 너무 뛰어나고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세상을 바뀌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만들어내냐면 자기가 죽일 수 없으니까 자기가 대신 만들어낸 그 사람한테 로봇같이 상대방을 죽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렇게 말세의 세상이 왔어요. 제가 얼마 전 우연히 서점에서 총균세라고 하는 책을 보게 됐습니다. 이 내용을 간추리면 총과 세균과 쇠로
인류가 멸망한다고 하는 걸로 귀결이 돼요. 심각한 내용이죠. 최근 들어 이 나라 정세를 보면 남과 북이 갈려 진 것만도 부족해서 좌파 우파를 가릅니다. 세상은 악기 마구니만 팔을 쳐요.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거, 사람 맛, 사람 냄새가 나는 사람이 없는 사회, 냉정하고 불안한 상대방을 믿지 못하는 세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내 가르침대로 옳은 뜻을 받고 잘 살아서 극락, 왕생, 인도환생, 천이되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나 지금은 불행하게도 우리는 죽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는 지옥에 와 있습니다. 심각한 사태인 거죠.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저를 비롯한 많은 대도 큰 스님들, 우리는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고 참여하고 속죄해야 됩니다. 우리가 성직자로서 과연 이 국가를 위해서, 이 민생, 중생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때는 불자인들의 빈기가 참으로 부끄러운 그런 때가 많았습니다. 경자년 새해는 12띠 중에서 가장 영민하다고 일컬어지는 쥐해가 됩니다. 이해 맞아서 쥐답게 지혜로서 영민하게 난관을 극복하고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거, 사람답게 살 수 있는 그러한 수행을 하시고 새로운 각오로 경자년 새해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대중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신년 새해 지난해 못다 하신 거 성취하시고 내내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이크 안 써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삼장 불화원의 학장님으로 큰 스님의 승낙도 안 얻고 제가 오늘 이 자리를 빌어서 이 큰 스님께서는 충분히 삼장 법사와 문학 박사, 철학 박사, 정치학 박사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충분한 그런 그 우리 삼장 불화원의 그 학장으로 아주 제가 추대를 하고서 이렇게 합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대시장 함장 법사, 문학 박사, 철학 박사, 정치학 박사, 덕산당 연합주 강사, 세계불교 수양청 세계수학, 전법 제1 불교 양 지도자 양성 수록을 걸고 삼장 불화원 학장으로 추대합니다. 2020년 1월 10일 삼장 불화원 이사장 법왕자 김소우입니다. 이 법왕자는 우리나라에서 서경구 스님이 부처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어준 제가 법호입니다. 모두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국태민한 평화교환 대법회를 공행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사단법인 세계평화불교종단연합회 부회장으로 추대되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지금까지도 부처님과 함께 하여왔지만 지금보다 더 부처님과 가깝게 하라는 뜻으로 알고 수락하였습니다. 이건 먼 거리 야단법석 장소인 옥천 영각까지 오신 그 자체가 위대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지금 혼돈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3000년 전 석가래 부처님을 닮은 스님을 찾고 있습니다. 스님께서는 인도 설사에서 도를 깨우치시고 한치 앞 인생의 진리를 깨달지 못하고 돈과 권력, 명예에 빠져 허덕이는 불쌍한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설법을 펴섰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설한 중생에게 고통을 가하면 그 과보는 천배로 커져서 그와 그 가정 그리고 그 자손에게까지 업력이 되나니 마침내는 용서받지 못한다. 또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폐악을 행하는 자가 있으니 이 또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이 시대는 서럽을 행하는 가르침을 전하여 중생을 구하고자 소리낼 수 있는 스님들을 많이 많이 나왔으면 합니다. 중생은 이러한 큰 스님들을 찾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불기 2564년 1월 10일 대성불교 조계종 종정회의. 여러분 깊이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신심불이였습니다. 믿을 신자, 마음 신자, 불이. 믿는 마음과 믿음과 마음은 둘이 아니에요. 큰 스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불이 심신이라 둘이 아니기 때문에 믿음과 마음은 하나이니 언거 도단이라 말씀은 자, 말씀은 자, 길도 자, 끈을 단 자. 불의 마음을 믿는 마음과 믿음과 마음을 글이나 어둠으로서는 표현할 수 없으며 비거내금이라 과거니 현재니 미래니 하는 시간 공간도 초월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계 평화를 기원하고 삶을 재창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가슴을 깊이 새겨서 과연 내가 믿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주는 마음이 있는가? 깊게 한번 생각하시고 열심히 이 서경보 세계 초대법왕 큰 스님의 그 논문의 글을 받아서 지켜가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기원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역에 의하면 공하면은 반드시 변해야 하고 궁적편, 궁적변 변하면 반드시 통한다 변적통 통하면 반드시 구해야 한다 영원한 구자 영원히 이어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여러분 존자님들 불자님들 또 사부대장님 앞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부처님이야말로 21세기 우리를 구제해주는 유일한 종교의 대스승임을 저는 명심했습니다. 오늘 이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심이 또 마음이 꼭 둘이 아니고 하나임을 깊이 깊이 새겨주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키가 작아가지고 잘하고 감사합니다. 제가 될 말을 한다고 해도 아직은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쁘게 봐주시고 오늘 이제 처음 존단에 가입해서 처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그러자고 나한테 말할 기회가 있으려나 하고 걱정하면서 서울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기회가 됐네요. 미래기라는 것은 골만하니 엉클어진 것을 다 그치가는 게 미래기인 겁니다. 잘못된 걸 다 멈춰라. 지금 구석구석 병든 것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멈춰라. 그리고 우리 불교에서 내가 권유해드리고 싶은 거는 앞으로는 이것이 나 혼자 할 일이 아니라 기독교 문화가 잘못된 문화 우리 천서민족 석가모니 부처님도 당군의 자손입니다.
천천민족이 갈 길을 맞게 해놓은 외래 종교가 이제 혼자서만 떠들 때가 아닙니다. 제가 많이 떠들다 보니까는 각종 여러 가지 태도도 겪어왔는데 이제 이것은 불교계가 다 맡아야 될 책임인 것입니다. 영국 박물관에 국보로 소장되어 있는 석가모니 부처님 상을 지금 제가 그려놓은 것이 한 600점 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불교계에서도 석가모니 부처님 전상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머리 안 깎으셨습니다. 이 나라의 역대 억조 창생에서 모든 부처님은 머리를 안 깎았습니다. 부처님 되기 위한 그런 과정인 것입니다. 저도 애초에 불교 공부를 하면서 나한테 머리 깎으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어요. 머리 깎으라고 하면 나 불교 공부 안 합니다. 그랬더니 애초부터 약속을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시작서부터 머리를 갖다가 유발로다가 이렇게 해 나오고 우리나라 유발 스님은 제가 1호예요. 특별히 이 단체에서 협조해 줘갖고 유발 스님 1호를 갖다가 증명해 줬는데 그와 같이 흩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밀수대가 아름답게 꽃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같이 협력해 주길 바란다는 그런 뜻을 오늘 말씀드릴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